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가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어려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그 비밀에 대해 집중 조명을 했는데요. 한 가지 원인 중 하나로 바로 굴 섭취를 꼽았다고 합니다. 유럽은 굴 가격이 비싸기로 유명하지만 한국은 굴 가격이 싸기로 유명하죠. 이러한 섭취량의 차이에서 한국인들의 피부가 남다르게 좋다는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굴의 피부 효능과 한국산 굴의 싼 가격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탈리아에서 한국산 굴에 대한 대량 수입을 요청하면서 한국산 굴의 씨를 말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번지고 있는 한국산 굴 신드롬에 대해 이탈리아 방송사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요. 그 일부분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대유행 중인 한국산 굴, 한국인 동안의 비결로 현지 대서특필, 한국 사람들은 다 20살은 젊어 보인다. 남다른 젊음으로 이탈리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는 나라, 한국. 그 한국의 젊음의 비법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굴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워낙 비싼 음식 중 하나이지만 한국은 질 좋은 굴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굴은 조개의 일종으로 영양이 풍부하고 풍미가 강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굴은 해안가 바위에 다닥다닥 붙어 사는데요. 세계적으로 널리 소비되는 굴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만큼 각 나라마다 굴을 사먹기 위한 쟁탈전이 대단합니다. 자연산 굴과 양식 굴이 존재하는데요. 외형만으로도 구분이 쉽습니다. 자연산은 바닷물에 침수되고 공기에 노출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파도에 휩쓸러가지 않게 껍데기가 얇고 물결 무늬가 있는데요. 양식 굴은 계속 바닷속에 머물며 그래서 자연산에 비해 대체로 일정한 타원형을 띠고 크게 자랍니다. 양식이 커서 먹기에 편하지만 맛은 자연산이 더 진한데요. 물론 키우는 지역에 따라 맛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굴의 제철은 9월 중순 이후부터 이듬해 4월까지이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산란기입니다. 9월이 되면 가을의 설레임과 동시에 굴을 누릴 수 있다는 입의 즐거움도 찾아오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굴은 고급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굴이 질려서 안 먹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값이 저렴한데요. 그럼에도 그 신선도와 품질은 전 세계 안에서 월등한 한국입니다. 거의 굴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천국 수준의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한국에서는 대량으로 굴 양식이 가능한 매우 좋은 기후와 지리적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굴 양식에 대한 가장 앞선 기록은 태종실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미 조선시대부터 한반도에서는 굴을 비롯하여 해조류와 어패류 양식을 하고 있었을 정도로 해산물 양식에서 선진적인 고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명 방송 수요미식회에 출연한 이탈리아인 알베르토 몬디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수산시장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굴을 까면서 그냥 먹는 아줌마를 보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조각에 하나로 5,000원 하는 고급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다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는 제품마저도 한국 시장이나 마트에서 굴 값을 부르면 거의 모두가 처음에는 외국인 손님에게 장난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횟집에서도 굴 숙회는 서비스로 내어줄 정도라는 점에서 굴의 저렴한 가격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데요. 영양가 높고 풍부한 맛을 지닌 진미이자 고급 해산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한데 아연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고 정자의 생성과 활동을 돕기 때문에 정력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베타는 어부의 딸 얼굴은 까맣고 굴다는 어부의 딸 얼굴은 하얗다라는 말처럼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미인들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탈모 예방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굴에 많이 들어있는 아연이 정자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탈모의 원인이 되는 DHT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익혀 먹을 경우 미량의 비타민 정도만 손실될 뿐 굴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과 무기질의 손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처럼 굴의 영양가는 어마무시합니다. 첫 번째, 피로회복입니다. 굴에는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글리코겐 성분도 많아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혈 예방입니다. 굴 속에는 철, 구리 등의 미네랄은 물론이고 철분, 아연,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빈혈을 막는 헤모글로빈의 합성에 도움을 주고
특히 아연은 적혈구의 막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철분은 빈혈 예방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피부 미용인데요. 굴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하여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숙취 해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예방, 대장암 예방 등 다양한 도움을 주는 보약입니다. 보약이 마음껏 쏟아지는 나라, 한국, 이제는 이탈리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 1위로 손꼽을 만합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은 먹어본 사람만 알지. 난 피부 트러블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굴만 챙겨 먹었는데도 효과를 봐서 그 뒤로 굴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 모두가 왜 굴? 굴? 외치는지 너무 잘 알아버렸지 뭐야. 그런 면에서 정말 한국에 살고 싶다. 한국에서 굴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고 난 매년 9월이 넘어갈 무렵엔 꼭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 그리고 한국에서 질리도록 굴을 먹지. 사실 질리진 않지만 말이야. 한국은 품질 좋은 굴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굴 요리도 다양하고 맛이 정말 훌륭해. 기회가 닿는다면 꼭 한번 가보기를 추천해. 모두가 사랑하는 나라 한국.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 모두가 사랑하는 데에 이유가 아주 충분하다고 해야 할까. 그중 하나를 꼽자면 아무래도 굴이겠지. 안되겠어. 오늘 저녁도 굴을 먹어야겠다.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